뜨거운 8월 우리에게 산타클로스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빠빠 비가 빠빠 가난한 이들의 친구라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장 고통받는 자들을 향했습니다. 4박 5일의 방한 일정 동안 가장 먼저 챙겼던 이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이었죠. 형이 지금 3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유빈이 아빠 꼭 강화문 미사 때 한번 안아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안아주지 못했던 이들일지도 모릅니다. 지원아, 이 시대 소외받고 상처입은 이들을 향한 낮은 발걸음. 그 사랑과 위로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솔매 성지. 늘 고즈넉하던 작은 시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기 위해 5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죠. 저 서울에서 오셨어요?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 하루 전날 왔습니다. 예. 아, 대단하시다. 네. 그 지금 아이들 다 데리고. 네. 네. 하루 전날 와서. 아까 10시부터 있었어요. 이틀 못 잤어요. 교황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틀 동안 못 잤어요. 잠을. 너무 겸손하시고 진짜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너무 따뜻하시고, 네, 그냥 할아버지 같은, 네, 그런 푸근함, 그런 분 같습니다. 3대가 총출동한 가족도 있습니다. 여덟 식구가 다 왔어요. 저 애기까지, 저 애기도 보세요. 저 우리 애기도 좀 찍어주세요. 저기 저. 야, 일로 오라고. 안나야. 주연아, 아유.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에서요? 천국 왔어요. 천국이요? 만나 뵙기 전에 벌써 마음이 그렇게 채워져요? 예, 눈물 나. 너무 감사해. 우리 이제 서로 예산은 이암수제였고 네. 난 대장암 환자고. 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이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한 16년, 16년 됐는데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테레비 오늘 일을 해야 되는 날인데 일하는 사람이 바꿔준다는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그 같이 일하는 동료도 너무 고맙고. 가자고. 우리 애기들 오늘 좋은 네. 기회 얻었네. 요한이, 안나, 저기 큰 손자인 요셉이, 또 사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멀리 이곳 당진까지 오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전역에서 모여든 6천 명의 청년들 때문이죠.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대구요. 대구요. 사투리 쓰시네요. 네. 어떻게 뽑아서 오신 거예요?
신청해서. 신청해서. 경쟁률 좀 높은데 늘었어요. 오늘 이곳에서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 축제가 열린답니다. 여왕님이 항상 강조하신 것처럼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길에 계신 것 같아요. 길거리에. 사람들의 위안을 받고 연대를 얻기 위해서 길에서 많이 투쟁하고 계십니다. 네. 23개국 가톨릭 청년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청년대회.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희망을 모색하는 행사죠. 저마다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닌 청년들은 고민도 다양합니다. The intention is please pray our nation, particularly Mindanao, for peace. You know that the news that Mindanao more trouble, war, so that's only thing, only peace for Mindanao. Especially the girls, young girls, they don't have the security. In India, we want his blessings. 고민 많은 청춘들. 하지만 모두가 교황과 상담을 할 순 없겠죠. 세 명의 청년들이 대표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대표로 뽑혔어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왜 이런 기회가 왔는지. 어떤 거 물어볼 거예요? 아, 비밀이요. 이따 알려줄게요. 과연 어떤 질문들일지 궁금해지네요. 드디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기 들어오고 싶으셔서요? 더 가까이 보고 싶으셔서요? 가까이 보고 싶어요. 저를 2세 때문에 갔었어요, 여의도. 아, 25년 전에요? 네, 네. 25년 전. 거기 갔었어요. 갔었는데 이제 시골이 마지막이잖아요.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니까 마지막이죠.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따뜻한 미소로 화답해주는 프란치스코 교황.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속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인 아시아 청년들에게 다가갑니다. 청년들이 내민 손을 일일이 잡아주고 쑥스러워 다가오지 못하는 수줍음 많은 젊은이에겐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와 홍콩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먼저 캄보디아 대표 스마에 양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조금 떨리기는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께 말씀드린다는 생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사람의 안정과 행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도덕적 원칙들을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교황님께서 오늘날 극심한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그리고 한국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황님은 어떤 대답을 들려주실까요? I thank you for your warm welcome. Very warm, eh? Very warm. E quando tu compri una felicità, poi te ne accorgi che quella felicità se n'è andata. Soltanto la felicità dell'amore, quella è quella che dura. ...들의 질문에 대한 교황의 공통된 해법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아, 잘했어. 아주, 아주 잘했어. 근데 기억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까 교황님한테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저희 새 사진 찍었어요.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는 세상을 경계하고 폭력과 편견을 거부하라는 교황의 메시지.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걸어온 길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져준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 시복미사가 있을 광화문 광장은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광장 한편엔 이 축제를 즐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용호 씨입니다. 지금 몸 상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지난번에까지 이제 이가 아프고 양식이 못하고 갈비가 사지였으니까 뱃살이 없어져가지고 장기에 눌리니까 아파요 갈비가. 근데 무릎 같은 건 이제 아픈데 지금은 기억력이 없어져요. 사력을 다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아버지는 교황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교황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월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저희 좀 지켜봐달라. 그 요청드리고 싶어. 기도해달라. 너무 우리는 아빠로서 죄인이거든. 지켜주시고 그래도 죄인이고 이 낱낱이 왜 죽었는지 밝혀지지 못해서 또 죄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죄인들 그걸 안아달라고 호소하고 싶어요.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그날에 아버지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이른 새벽 시봉 미사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은 벌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성북 성주야.
상주공당이에요. 아이고 윤일성당이요. 아이고 윤일성당이에요. 말도 마 이미지야. 박해받고 그렇지 고생시름이 살아서 이 참 우리 이 신자들이 지금 많아져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이래 10억씩 한다는 게 정말 또 특별히 교황님 오시고 한다는 게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새벽 4시 초청장을 받고 온 가톨릭 신자 17만 명의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철저한 검색을 통과해야 하죠. 그 초청장 확인하고요. 저희 여기 검색 위에 부품 확인하고 또 안쪽에 여직원 두 분이 스캐너로 또 위에 부품도 검색하고 있습니다. 행렬은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날이 밝고 무려 100만 명의 인파가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교황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앉기 위해 밤잠도 설치고 배고픔도 잊은 채 달려왔죠. 교황을 환영하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옷차림이 좀 눈에 띄네요. 어디 검소하게 하고 왔는데 교황님처럼 어제 밤에 막 급조했어요. 못 가지고 들어간다 가지고 들어갈 때 제한돼 있다 그래가지고요. 네. 원래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그냥 급하게 준비했어요. 엉성해요. 내가 이렇게 눈에 뜨게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눈에 뜨게까지는 생각 없었고요. 그냥 환영하는 마음을 제가 소리로 들려주고 싶은데 워낙에 크니까 이거라도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못 보신 분들에도 같이 환영의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해서요. 가슴 벅찬 기다림. 100만 명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마침내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의전 차량이 멈출 때마다 함성은 더욱 커집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더 길었던 퍼레이드. 그때 이례적으로 교황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갑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유민 아빠가 건넨 편지를 교황은 직접 품 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순교자의 희생을 상징하는 붉은색 제의를 입은 교황이 제단에 섰습니다. 바울룸 윤지충 에첸툼 비진티 드레스 소치오스 마르티레스. 10옥식은 가톨릭에서 신앙과 덕행을 인정받은 이들에게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의식입니다.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에 맞서 희생됐던 124위의 순교자들이 오늘 복자로 올랐습니다. Your esempio ha molto da dire a noi che viviamo in società dove accanto ad immense ricchezze cresce in modo silenzioso la più abietta povertà, dove raramente viene ascoltato il grido dei poveri.
오늘이 누구보다 뜻깊고 기쁜 이들. 시복된 분들의 후손들입니다. 저희 7대 주시죠. 예. 정약종 할아버지신데요. 실질적으로 다 순교하셔서 직계손은 없으세요. 저는 그 동생의 동생 약자 용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약종 할아버지는 집안에서는 언급하는 것조차가 좀 금기되어 있었습니다. 네, 중보에서도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교구분들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잠시만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 뭐,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나가다가 큰일이 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평범한 시민들에게 오늘 행사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잘 보셨어요? 예. 너무 잘 보고 왔습니다. 혹시 교인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닌데 아니, 애들 교육 때문에라도 생각하고 싶어서 이 평생 한번 겪어야 될, 겪지 못할 이 추억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체가 그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이런 우리한테 자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